삼성 기흥, 평택,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로 해서 삼각 트라이앵글로 하는데, 최근에 여기에 가운데 요만큼의 고덕, 남 이동 남사의 국가 산업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 참조적으로 이게 어디입니까? 평택의 삼성입니다. 고덕 신도시.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, 2기, 3기 다 완공 됐어요. 여기 4기 지금 하고 있고 이쪽에 5기, 6기를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. 평택에 삼성전자가 있다 보면 용인에는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먼 걸음을 여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부동산을 강의할 때에 이런 지도를 좀 많이 얘기합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키우는 개 있죠. 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멍멍멍 소리를 크게 짓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? 시골에 있는 컨츄리 보이가 서울에 오면은 운전을 잘 못해. 운전을 잘한다 그랬죠. 왜 운전을 못하는 줄 알아요?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. 부동산은 지리를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지도로 몇 번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머리 그 흡입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평택 고덕 신도시에 있는 삼성 반도체 120만 평의 100조. 여기는 원산 SK 하이닉스는 126만 평에 120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죠. 여기 배경이 깔려져 있는데 이게 고덕 신도시에 나와 있는 삼성 반도체예요. 삼성 반도체 앞에 이 공장 앞에는 이게 이런 게 뭐겠어요? 이런 게 여기 사진 나와 있는 거예요. 군생시설 플러스 전부가 다 이게 뭐 이주자택지로 해서 우리가 뭐 상가주택 뭐 이런 그게 많이 얘기를 하고 이게 전부가 뭐냐 원룸 단지입니다. 원룸. 그러면은 지금 원산 SK를 알려고 한다면은 지금 평택에 가면은 평택의 고덕 신도시의 삼성 반도체 구경을 하면은 그런 모습이 원산 SK에도 10년 후에 딱 그 모습이 나옵니다. 그러려고 한다면은 원산 SK 주변에 엄청난 뭐가 지어져야 돼. 원룸이 지어져야 되고, 주택 지어야 고 먹고, 자고, 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야 돼. 근데 지금 여기 틀림없이 원산 쪽에 몇 번 다녀가신 분도 계시겠지만, 원산 쪽에 그런 게 있어요? 없어요?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투자처로서의 원산이 우리가 머리만 잘 쓰고, 기회만 잘 넣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는 발걸음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원산이 더 큽니다. 여기 120만 평, 뭐 면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.